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진에서 배경을 없애고 가운데 있는 물체나 사람만 이렇게 남겨둬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다섯 가지 샘플 사진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배경들만 지우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제 4032, 3024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사진들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해볼 애플리케이션은 우선 이제 손쉽게 PC에서 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을 한번 지어보고, 유사하게 그 기능들이 있지만 이 이미지 편집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포토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웹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로 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포토샵 파일도 불러드리고 굉장히 이제 기능이 막강하고 성능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을 지우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배경만 전문적으로 지워주는 그 웹 서비스인데요.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 같은 제약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도 로그인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긴 한데 포토 시저스라고 해서, 이것도 원래는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인데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에서 직접 그 클라우드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물론 이제 앱을 구매할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무료로 쓰는 경우에는 뭐 파일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것도 이제 무료로 한번 해볼 만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해보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있죠. 그래서 어도비 포토샵 중에서도 이 포토샵을 좀 간단하게 만든 어도비 포토샵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경을 없애는 기능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해봐서 어떤 경우에 어떤 결과물이 좀 나은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그림을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온 거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그림 서식에서 이제 배경 제거를 클릭해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쯤이 배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주게 되죠. 그래도 여기 결과물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으니까 보관할 영역을 선택을 이렇게 해 주고, 전부 다 색칠할 필요는 없어요. 얼핏 비슷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주게 되면 대략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사진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거를 이제 포토뷰에서 한번 불러와 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불러오는데, 이 포토뷰에서는 이쪽에 선택 부분에 보게 되면 매직 컷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부분이 배경을 없애주는 전문적인 기능입니다. 클릭을 하고 좀 기다리면 이쪽에 원본이 나오고 이쪽에 이제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대략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해줘요. 그러면 이쪽 부분은 지금 배경 부분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이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원본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이 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 손바닥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자, 이쪽 부분도 좀 정리를 해주면 좋겠죠.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이쪽은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없어지긴 했지만 이 부분도 좀 뚫려 있죠. 그럼 다시 파란색을 누르고 녹색을 누르고 이 부분도 적당하게 씌워줍니다. 그러면은 뭐 정교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이게 완성이 된것 같으면은 자, OK를 누르고 완료가 된 거겠죠? 자, 이런 거를 파일을 눌러서 내보내기를 해줍니다. PNG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png 파일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거를 이제는 리무브 백그라운드, 리무브 bg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마우스로 그림을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경 부분하고,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배경 부분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수동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처리해 줍니다. 이거 인공지능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잘려 나가죠. 그럼 이거에서 이 HD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 원본 사이즈가 되지만 이거는 유료인 경우고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433 곱하기 577 사이즈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토시셋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으로 사진을 끌어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자기가 알아서 요 파란색 부분을 남겨놓고 쓸데없는 부분,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제 손볼 게 없죠. 그러면 이것도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고해상도로 할 때에는 이제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 저해상도인 경우에는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제 어도비 포토샵 익스프레스에서 해볼 텐데, 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료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끌어다가 이 위에다 놓으면 작업을 일정 부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자기가 알아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게 되죠. 이거는 특징이 배경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을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그냥 이 물체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대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자, 다운로드를 합니다. PNG로 다운로드를 합니다. 자, 결과물은 대략 이런 형태로 비교를 할수 있겠는데요. 이쪽에 리무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하고 포토 시저스 부분이 좀 깔끔하긴 한데 지금 보면 좀 깔끔하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림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림을 좀 크게 해서 쓸 경우에는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이두 개의 프로그램 리무브 백그라운드하고 BG, 리무브 BG하고 포토 시저스가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다른 그림들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는 파워포인트에서는 그래도 쉽게 잘려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경계선을 줄일 때 단점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듯한 경우에 굴곡이 생기는 좀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대략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그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포토피에서 선택해서 매직컷을 누르고 매직컷을 누른 다음에는 조금 기다려 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죠? 그래서 녹색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부분을 대충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고. 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정교하게 하면은 뭐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자, 이 정도로 했다고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빠져나오고, 자, 이것도 내보내기를 통해서 PNG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리무브 BG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나오죠? 포토 시저스에서 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토샵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아까 우리가 금방 했던 이제 작업 결과물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시간을 오래 들이면 뭐 결과물이 더 좋아지긴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리무브 비지라든가 이런 포토 시저스 같이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이 그나마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에서 이 그림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처리가 됐긴 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경계선들이 이 울퉁불퉁한 거, 삐뚤삐뚤한 거는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같은 그림을 포토피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직 컷을 누르고, 자, 대략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죠. 자, 리무브 비지에서는 또 깔끔하게 지금 반영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 결과물이 아주 괜찮죠? 자, 포토 시저스를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자, 결과물이 또 깔끔하게 더 추가 작업 없이 잘 잘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샵 익스프레스인 경우에 지금 배경 작업이 자동으로 안 되고 있죠. 그럴 때는 배경 제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이것도 깔끔하게 지금 잘 잘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이 그림을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는 제일 복잡하거든요. 클릭하고 그림 서식에서 배경 제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 잘려져 있죠. 이쪽에 이 선 같은 거는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보관할 영역으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정밀하게 잘려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까끌까끌하게 돼서 좀 보기가 좋지 않지만, 어차피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정교하게 잘려나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뭐 이 정도면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토피에서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한 번에 잘 잘려져 나갔습니다. 괜찮죠? 이거 그대로 이제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확대를 해보면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정교하게 시간을 들여서 수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아주 더 깨끗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한 번에 아주 잘 잘려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까지 보면 더 좋죠? 자, 포토샵 익스프레스에서는 배경 제거를 클릭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부분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사용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복잡한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한 번에 다 잘려나갔는데, 뭔가 조금은 이렇게 손으로 찢은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데, 이거는 워낙 경계선들이
깔끔한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잘라내는 게 그렇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 작업을 더 열심히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은 사진을 이제 포토피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이제 좀 잘리고는 있죠. 이쪽 부분은 이제 남겨야 될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회색을 눌러서 회색으로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전체로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피의 경우에는 이런 사진은 이 다루기가 조금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을 굉장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리무브 비지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이제 그 가위로 잘라낸 듯한 느낌은 주지만 그래도 뭐 깔끔하게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잘 나온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약간 그 다른 프로그램은 손으로 찢은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여기서는 가위로 또는 칼로 도려낸 듯한 느낌을 줘서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도 리무브 비지하고 좀 비슷한 경우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해보겠습니다. 포토샵 익스프레스.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잘 구분 잘라낸 것 같은데 워낙 경계선이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처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교하게 전문적으로 이 사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 정도 이제 간단하게 쓸 때는 이런 형태로 밖에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문서에서 이런 표 부분만 남겨놓는 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이제 사물도 이제 많이 그 배경을 없애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이제 정리된 표만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쓰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 서식에서 배경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라주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표를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약간 주글주글 돼 있어서 그런 면이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남겨둘 수가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래도 아까보다 그 다른 일반 사물을 잘라냈을 때보다는 이런 표 부분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표 형태의 자료를 잘라낼 때는 저는 이제 포토피를 쓰는 것을 추천하고 그 외에 일반 사물을 추출할 때는 이 기능은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포토피는 쓰지 않고 다른 앱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에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하죠. 어디를 잘라내야 될지 이런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사실 뭐 편집을 해서 쓰는다는 거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없애느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뭐 잘라내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표 같은 형태를 잘라낼 때는 이 프로그램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작업하게 되면 아까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포토피를 쓰는 게 좀 낫겠죠. 내가 이제 해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잘라내야 되긴 하지만, 손이 굉장히 많이 갈것 같죠? 자, 이 경우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굳이 이제 사용한다고 하면 파워포인트나 포토피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표 형태로 뭔가를 구성할 때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정교하게 특정 부분을 내가 골라가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포토피가 제일 낫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하게 빨리빨리 그 핵심적인 부분만 잘라내는 경우에는 리무브 비즈나 이제 포토 시저스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세 개를 다 해보고 굉장히 간단하니까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를 선택해서 파워포인트에 옮겨서 쓰는 게 좋고, 이네 가지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모드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잘라냈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조금은 정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보다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갖다 쓰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사진을 왼쪽은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내용이고, 오른쪽은 이제 포토피에서 대략적으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서로 대조를 해본 겁니다. 이쪽은 뭐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이쁘게 나올 텐데,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형태로 꼭 써야 되겠다는 경우에는 이제 포토피 같은 거를 활용하면 이렇게 배경을 없앤 그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